안녕하세요. A1 오토 서비스입니다. 오늘 BMW 420i 차량이 한 대 입고되었는데요. 저희 집 어떻게 하시고 오셨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BMW 동호회에서 적극 추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BMW 동호회에 서사장 먹여 살리기 운동을 벌이고 계신가 봅니다. 저희 무보수 영업사원들이 거기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항상 BMW 이렇게 입고 되면은 어떻게 오셨냐 여쭤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수리를 해 가셨던 분들이 사고가 났다라고 이렇게 올리면은 아 여기 가보세요, 여기 가보세요 이렇게 글을 조금씩 적어 놓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희 업체가 이렇게 있는데요. 동호회에서 이렇게 오시면은 항상 마음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손상이 이렇게 칼로 베듯이 일자로 쫙 그어지면서 움푹 들어갔는데요. 결국에는 판금 도색해야 됩니다. 예쁘게 판금 잘 해서 마무리할 예정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초도화짜리 문짝이 두 개짜리예요. 문짝이 두 개짜리다 보니까 문짝도 다른 차량에 비해서 문짝이 제법 깁니다. 그리고 리어 펜더가 다른 차량에 비해서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되면은 수리비가 아무래도 좀 더 나오죠. 왜냐면은 이렇게 짧은 리어 펜더하고 이렇게 긴 리어 펜더하고 재료비, 페인트 뭐 이런 게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그냥 4시리즈 문짝 4개짜리 리어 펜더보다는 수리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편이에요. 하지만 동호회에서 왔다니까요. 저도 잘 보여야 돼서 조금 또 저렴한 금액으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금 도색 예쁘게 해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시작합니다. BMW 4시리즈 리어 펜더 손상 있던 부분들 황금 예쁘게 해서 도색까지 끝났고 열처리 중입니다. 항상 이렇게 도색 끝나고 제가 측면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철판 왜곡 현상 없이 깨끗하게 잘 펴졌습니다. 수용성 도장으로 색상 이색 없이 앞에 브랜딩 처리한 거 보이죠? 뒤쪽으로는 하얀색이 묻어 있고 앞쪽으로는 원래 지 색상을 살려서 그렇게 도색을 하는 겁니다. 위쪽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도색할 때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거 PPG 7300 UHS UHS 울트라 하이 솔리드라는 얘기입니다. 울트라 하이 솔리드, MS 미디움 솔리드, 하이 솔리드, 그 위에 최고급 UH 울트라 하이 솔리드 투명 이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빠르게 시간적으로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MS 투명, MS 투명이 굉장히 빨리 말라요. 하지만은 저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UHS 울트라 하이 솔리드 고형분이 높은 투명으로 마무리합니다. BMW 4시리즈 이제 곧 출고할 예정입니다. 우리 차 입고 당시에 리어 펜더 이 자리에 착 일자로 쭉 좀 손상이 있었는데요. 판금해서 결국에는 뭐 도색 새로 했던 그런 작업입니다. 뭐 색상 이색 크게 나지 않고 면 깨끗하게 잘 펴서 완료했는데요. 뭐 잘 나왔어요. 동호회에서 이렇게 소개를 받고 오시다 보니까 뭐 하던 대로 신경 조금 더 써서 작업 완료했습니다. 뭐 매일 하는 일이라서 그렇게 힘들거나 이러진 않는데요. 단지 펜더가 다른 차에 비해서 많이 깁니다. 길어서 차주님도 부담이 조금은 더 가요. 이런 게 수리 깔끔하게 해서 디테일링 세차 깨끗하게 해서 출고합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자주 안 뵙는 게 제일 좋습니다. 출고할게요.